아, 승규 씨, 아이고, 오랜만이에요.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네, 오늘 말씀드릴 내용 뭘까, 좀 뭐가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심벌을 활용할 수 있는 좀 다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,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기본 세트예요. 크래쉬 두 장에 라이드 하나, 하이햇 하나. 요거는 그냥 논외로 할게요. 이런 식으로 치면 다 아는 소리잖아요. 근데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808의 뭐 클랩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일렉트릭한 사운드를 이런 어쿠스틱한 이런 심벌이나 이런 악기들로 그래도 조금 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심벌 겹치는 거. 소리 또 다른 식으로 나죠. 이게 또 재밌는 게 다른 심벌 위에 올리면 또 소리가 달라져요. 심벌마다 소리 성향이 다 다른데 곡에 섞이는 소리가 나는 건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소리가 나는 건지 아니면 이 소리가 인지대로 또 소리가 바뀌는 건지.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자세히 들어보면 요 심벌 어떤 성격들이 들리기 때문에 사이즈 영향도 있고요.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위아래 심벌이 얼마나 잘 이렇게 맞닿아 있느냐. 그게 또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 보면 서로 아구가 잘안 맞아서 붕 뜨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. 그런 경우 소리가 뭐 그것도 나름 뭐잘 쓰면 이쁘겠지만 애매해요. 이거 잘 맞네. 아까보단 조금 더 뭔가 서스테인 있잖아요. 약간 재밌게 공연을 할수 있는 하나의. 그쵸, 그쵸. 그리고 겹칠 때이 위아래 심벌이 이렇게 뭔가 잘 맞닿아 있지 않아가지고 되게 이상한 소리 나는 경우 있어요. 그런 경우만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심벌이 딱 맞닿아 있지 않고 떠 있으니까 자칫 세게 치면 금방 깨져요, 또. 근데 이게 이렇게 활용을 하려면 다양한 심벌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. 근데 보통 그 심벌을 적어도 한두 장 정도는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거 두 장만 이렇게 겹쳐도 재밌는 소리 좀 만들 수 있죠. 가끔 저는 요 하이햇 소리 말고 다른 하이햇 소리 필요할 때 당장 필요하니까 하이햇을 다시 또뭐 설치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럴 때 이렇게 겹쳐서 사용해요. 공연하다가 네. 이걸 쓰는 빈도는 좀 어느 정도나 돼요? 많이 쓰시는 분들은 꽤나 쓰시는 것 같은데 아예 세팅을 하고 아예 처음부터? 저는 저는 가끔 그 공연 중간에 아예 심벌 하나 빼가지고 방금 여기다 겹쳤던 것처럼 그한곡 위에서 잠깐만 쓰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어요. 장르에 상관없이 다쓸수 있는 거예요? 그쵸. 뭐 요즘에는 그렇게도 많이 쓰니까요. 메탈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뭐 가스펠이든 요즘에 되게 피치가 낮은 스네어 막 왼쪽에 두잖아요. 막퍽 하는 그런 소리. 그 스네어 하나 더 쓰는 것처럼 하이햇 하나 더 쓰는 거죠. 다른 톤의 하이햇을. 그러면은 연주하는 게 소리가 되게 풍성해지네. 그쵸. 낼수 있는 톤이 좀더 많아지니까. 다양한 소리를 낼수 있는 장비들이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, 사실은. 너무 많죠. 이제 전자 뭐 하이브리드 드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꼭 어쿠스틱으로 내야만 하는 상황이 따로 있나요? 요런 악기에서 그 나는 질감들이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요런 악기에서 날수 없는 다른 소리가 나면 좀 이렇게 뭐랄까 이질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으니까.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그냥 심벌을 그냥 이렇게 한 장씩만 걸어서 사용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요걸 요 위에 올리든 아니면 요걸 요 위에 올리든 아니면 세 장을 겹치든 뭐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심벌 소리를 좀 다양하게 또 만들어 보면서 자기 소리 좀 찾아가는 것도 좀 좋은 일인 것 같아요. 지금 가지고 있는 심벌 소리가 좀 심심하다. 그리고 뭔가 다른 소리 좀 내보고 싶다. 그럴 때 심벌 사는 건좀 무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심벌들 뭘 위로, 뭘 아래로 할 거냐에 따라서 뭔가 소리가 되게 많이 바뀌니까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시도해 보시면 좋은 재밌는 소리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